근데 이분 진짜 일반 사람 맞아요. 네 도움 줄 사람은 어? 한 사람도 없단다 지금. 어떻게 하기는 열심히 살아 그냥. 뭘 해, 자기가.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서 실력님들을 모시고 있는 칠성 선녀입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. 사 죽으려고 하는데요. 네, 말씀하세요. 80년 2월 8일.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성함. 신은선이요. 아, 제가 지금 예. 금전적으로 좀 묶인 곳이 있어요. 네. 근데 1년 있다 준다고 했는데,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, 아직도 좀 맞죠? 간간무소식이어가지고, 그래서 이것도 좀 궁금하고, 요즘에 하는 일도 잘안 되고, 그래서 전화드렸거든요. 은선 씨. 네. 은선 씨 집에 산에 뭐 손댔는 거 있어? 산소야? 산소예요? 아니요. 산소에는 손댄 적 없는데. 그 우때 산소도요? 저희 이전을 한번 했어요. 그래. 지금 이전한 지한 20년 정도 됐거든요. 예. 그런데 왜 산소 손댔는 거 없다 하는데? 아, 응? 되게 오래돼가지고. 어? 본인 죄송합니다. 사주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. 인간 바람도 많이 불었다 하는데. 아,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갑자기 제가 끊겼거든요. 회사를 막 이직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.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네가 인간 덕이 없단 말이에요. 은선 씨가 인간 덕이 아. 없단 말이에요. 네 사주에는 돈 들어오는 거는 괜찮아요. 들어오는 돈 줄은 괜찮은데 나가는 돈 줄도 만만치 않다 그래요. 한 번씩 퍽퍽퍽퍽 나간다 그래. 이 돈뿐만 아니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나? 돈 관리 좀 잘해라. 네, 알겠습니다. 마음은 본인이 있잖아요. 뭐 네. 순수하다 해야 되나? 애기 같다 해야 되나? 이 아가야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너무 잘 믿으면 안 돼요. 아시겠어요? 내 욕심도 좀 챙겨야 된단 말이라. 사람이 10명 있으면은 네 도움 줄 사람은 어? 한 사람도 없단다 지금. 뭐 움직이는 일 하세요? 많이 움직이면서 이제 일을 하는 편이어가지고요. 한 움직이는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서 일을 못 해요. 못해 자기가. 네. 아니, 그래서 저는 제가 일이 좀잘안 풀리고 해서 개명을 할까 또 생각도 했거든요. 개명도 있잖아요. 뭐 개명도 예. 내한테 안 좋은 수가 있으면은 개명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예요. 이름 바꾼다고 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내한테 안 좋은 거를 걷어내야지 뭐 이름을 뭐 바꿔도 효과가 있는 거지. 내한테 안 좋은 수가 있는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거는 없어. 근데 이분 진짜 일반 사람 맞아요. 저요? 네, 맞아요. 다시 보면 이분이 신이라. 아. 신이란 말이야. 아직까지는 크게 그런 건 없는데, 마흔다섯 되면은, 그럴 거예요. 45시요?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편안하게 못 살았단 말이다. 나이는 지금 자기가 41살이지만은, 풍파는, 7, 80 먹은 풍파를 겪었단 말이에요. 그냥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 사주에 돈 없어. 알았어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어떡하. 바로 내가 못한다 그랬잖아. 다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어요. 다 좋은 거만 뽑아내 드리고 있는 걱정 안 할게요. 우리 신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봐요. 제가 밖에 못 봐! 하면서. 죄송합니다.